국가직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할 건가? 역시 뭐 항상 똑같아. 잘 읽어라. 잘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 읽는 거. 잘 읽어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잘 읽어라. 그래서 끝까지 문제를 잘 봐야겠죠. 그 다음에 국사는 처음이자 끝이 무조건 시기인 거야. 시기와 연도 위주로 풀어라. 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어때요? 어? 이런 것까지 된다 했죠? 예상하지 못할 것들의 연도나 시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료도 듣보잡을 낼 수 있겠죠. 듣보잡 낼 수 있고 결국은 이 사료 내봤자 어때요? 시기입니다. 연도가 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만 잘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국가직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뭐냐? 역시 예전에 어때요? 예전에 기출문제를 잘 봐야겠지. 다시 여러분들 있죠? 최근 국가직 기출문제 다시 보세요.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서 계속 어때요? 감을 유지해야지. 아, 국가직들이 계속 이렇게 나왔구나. 사실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거의 어때요? 우리 화이트 상태에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잖아. 대개 감으로 풀어요. 알겠죠? 감각이 있어야 문제를 잘 푸는 거야. 그래서 최근 국가직 기출문제 있죠? 5개년 기출문제 계속 보면서 감을 키우세요. 감. 알죠? 어? 이 감이 진짜 중요해요. 계속 보면서 아, 문제 이렇게 되는구나. 이 주제 좋아하는 것이구나. 있죠? 이걸 계속 봐야지. 시험 전날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쌤이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좀 더 앞선 건 이 감이 좋다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수업 듣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 수업 들어도 1년 공부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쌤은 감이 있거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감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가 좀 덜 나, 더 잘 나온 분들은 감이 좋은 거야. 그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계속 봐라. 기출문제 감을 키워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료. 사료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1, 2월 달에 단원별 문제풀이 했어요. 단원별 문제풀이. 했는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고 쌤이 여기다가 한국사 검정력 쌤이죠? 한검정. 문제 사료 많이 냈어요. 여기다가. 이거 들으신 분들 많죠? 여러분들? 안 들었나? 많을 텐데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1, 2월 달 단원별 문제풀이죠? 이 문제들이 어렵고 좀 사료도 새로운 것들 많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안 들으신 분들도 좀 들어보세요. 알겠죠? 뭐 이거 뭐 선생님 동영상 팔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도 별로 안 좋아 학원에서 쌍. 네, 많이 좀 좁혔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알겠죠?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어렵다. 문제 어려운 것들 많아요. 새로운 사료. 시기 문제도 많고. 알겠죠? 이거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착실하게 기출문제 열심히 보고 이론서나 테마노트에서 시기 잘 보시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있죠? 단원별 문제풀이 좀 다시 보시고 하고 이제 모의고사 통해서 계속 점검하면은 국가직도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